보드 레인저 가위바위보. 아, 먼저 하세요. 네, 여기야. 뭐 벌써 시작해? 그렇게 빠르게 가도 되나요? 그럼요. 아, 장난 아니다 진짜. 오세요. 시간 네. 끌지 마시라니까요. 네, 알겠어요. 죄송해요. 마음이 닿는 대로. 저는 그러면 이렇게 짠. 어? 진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저는 왜 특수카드 안 줘요 근데? 줬어요. 한 장 가져가는 거예요 했으면? 아, 내가 한 장 줬어요. 어디 줬어? 자기 요렇게 뒤 봐봐요. 아, 얘예요? 아, 얘구나. 뒤에 색깔이 다르죠? 그러면 나는 여기로 갈까요? 오. 알았어요. 그냥. 좋다. 오. 오. 왜 계속 댐벼요? 오, 빨라 빨라. 오. 한 장씩 가져가시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저도 한 장 가져가. 아, 이거 이거 지금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싫은데. 오. 잠깐 잠깐 좀. 턴 넘어갔어요. 막 이런 식이야. 아, 왜 계속 와 따라간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임을 진짜? 하려면 아까부터 계속 따라하더니 하드까지 따라하는군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야지. 오, 좋아. 모르겠어. 어, 너 저요 여섯 장밖에 없어요. 한 장을 안 가져갔네. 그냥 가져가야지. 아, 일곱 장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알았어. 그러면서 시간 끌기기? 아유, 이, 없기? 없기 없기. 자. 아, 진 이거 가져가실 거예요? 네, 그럼요. 너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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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요. 아, 이거 너 나의 작전을 보여줘도 되나? 와, 보여주지 마세요. 사사사. 진짜 멋지다. 사사사 멋지다. 사는 네 장 있다는 소린가요? 여섯 부족 여기 네 부족인가요? 여섯 부족인가요? 그냥 이건 그런 거 아닌가요? 한 부족당 일부터 다른 게임이랑 헷갈리네요. 팔은 여덟 장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거 나 못 따라오지. 여덟 개씩 있었나요? 어, 이거 숫자 안 세요. 5, 4, 3, 2. 4, 3, 2. 빨리 세 주세요. 빨리 세 주세요. 턴 넘어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세요. 그럼 저도. 아, 아슬아슬하네. 그래도 아직 갖고 있는 걸 모르니까. 모르니까. 보고 싶다. 4, 3. 아, 나 너무 내가 먼저 작전을 다 유출하는 것 같아. 그러시군요. 작전을 유출하시는군요. 네. 와. 네, 그럼요. 양쪽 다 88. 똑같이 88일 수가 있나? 그러면, 예, 네,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한 사람이 오. 타일을 가져요. 아, 진짜? 마지막 네. 세 번째 카드를 먼저 한 사람인 거죠? 네. 다음에 내야겠네, 제가. 다음에 내겠는데? 갈까요? 아, 진짜? 와. 그렇게 한다고요? 네. 도전 좋네요. 아, 계속 진짜? 개척. 아니, 근데 저 작전을 하양님이 네. 이상하게 짜셨는데. 제가? 약간 먹히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되는 네. 것 같죠? 네. 저는 넓게, 전선을 넓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너무 억울해요. 하나만 파는 네. 게 아니고. 그럼요. 전선은 넓게. 진짜? 네. 어쩔 수 없죠. 이걸 일단. 아. 돌담이 아홉 개인가요? 그럼 돌은 소유가 되는 건가요? 저런 거는 제가 어떻게 하든 이길 수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돌을 이동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더 이상 이길 수 어떻게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바로 카드 밑으로. 이렇게요. 아, 진짜? 네. 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점령이 제가 안 났기 때문에. 네, 나중에. 뭐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조커를 가져갈 수 알았어요, 있잖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알았어요. 어디 한번 봅시다, 요거. 어, 가져갈 수 있나 없나 보겠어요. 그럼 이거를 지금 내면 지는 네. 거죠? 네. 확실히 지는 거죠. 확실히 네. 살을 내면. 확실히 지세요, 그냥. 네. 그럼 살을 내면 안 되겠네. 네. 그쵸. 맞아요. 여기로 한번 가보자. 그래요. 조커를 노려봐야 되니까. 진짜 그렇게? 그러면 저는 바로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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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거 어디 갔지? 저는 너무 제, 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닌가? 이긴 사람이 나중에 하는 게 좋겠네요. 왜? 전략을 다 들켜. 아,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나중에? 에, 에, 그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핑계 대는 겁니까? 아, 근데 지금 하양님의 작전이 좀 그럼요. 지저분해서 그런 거지. 제가 원래 깔끔한 사람인데, 원래는, 성격. 원래는 이긴 사람이 뭔 사람인지. 잠깐만요. 저. 아, 이거 하는 사람 어디 갔나? 마귀할 몸이 무슨 역할을 하나요? 하는 사람 어디 갔나, 이거.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그런 역할이 했죠, 있어요? 했죠. 네, 네, 네. 저 하면 돼요? 네. 알았어요. 오. 저도 이렇게. 와.
저는 그러면 카드가 네. 안 섞였나 보네. 얘를 써서요. 얘 뭐예요? 얘는 보여주세요.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세 장을 가져와서 두 장 버리고 한 장만 신병모지 네, 범위에서 진짜 원하는 거 두 장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세 장 세 장 중에 두 장 버리는 거예요. 아, 두 장을 두 장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네. 요거를 버릴게요. 얘는 어떻게요? 얘는 그냥 쓴 거기 때문에 영원히 버리는 거죠. 영원히 버리는. 네, 영원히 버리세요. 근데 절 제가 한번 썼기 때문에 제 차례죠. 네. 알겠습니다. 얘는 쭉 전략 카드를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저분이 쓰시기 전까지. 진짜 써요, 빨리 전략 카드. 저분이 빅잼이를 위해서. 빅잼을 위해서? 네, 이렇게 루즈해지면 안 돼요. 알았어요. 거야. 다음에 쓸게요. 아유, 근데 뭐 더 이상 네. 와, 저기 666 먼저 완성했어. 네. 이제 별명이 데미안이라서. 그러니까 손목에 666. 아, 정수리에. 정수리에. 정수리에 666. 집에서 까마귀 키우고 막. 정말. 방금 비웃은 거 흠 하고 보라님 비웃었는데요. 더 기분 나빠. 크게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상처 받았어. 아, 여기로 가야 되겠다. 글로 갔어요? 네. 진짜 후회 없죠? 네. 알았어요. 또 따라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유. 슬퍼요. 그래, 양심이 있지 저도. 야, 이렇게 똑같은 숫자로 똑같은 색깔로 가도 되잖아요. 아, 똑같은 가져가 볼까?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색깔도 같아도 되는 거지. 근데 똑같은 네. 한 가지 색깔 세 개가 제일 높은데? 네. 연속되는 한 가지 수. 여기에 연속되는 연속되는 거. 그렇죠. 6 들어가면 끝이에요. 6 들어가면 끝이죠. 근데 그게 여기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아니 지금 조커를 뭘로 보시고 그러시나요? 아, 그쵸. 제가 조커만 세 장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다음 대단하다. 같은 숫자구나. 빨리 하세요. 하는 사람 어디 갔나요 이게? 오, 연속된. 네. 네. 노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노려보십시오. 당신을 노려볼 거예요. 5, 6, 금천 이걸로. 7, 8, 9. 네, 7, 8, 9로 가죠, 오늘. 못 갔는데? 팔이 여기 있네요. 작전 들통. 아니 이거 조커를 제가 조커 세 장 조커는 한 사람에 하나밖에 못 쓰죠. 네. 이럴 수가. 들켰습니다. 이게 뭐죠? 제 7이죠? 네. 네. 7이 다 흩어져 있네. 저도 9. 색깔이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여섯 부족인가? 다섯 부족인가 길 거예요. 다섯 가지가 1부터 8까지 있는 건가? 아, 저렇게 하지 말 걸. 그렇죠. 조커 안 쓰실 거예요?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쓰셔야 제가 뭘 하죠. 아니 네. 지금 이렇게 루즈하게 갈 거냐고요. 아니 이렇게 엄청 전 신났는데 지금 저 지금 휘바 휘바 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럼요. 빨리 써요, 빨리. 아 진짜 개인의 네. 영달을 위해서.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다운시킬 건가요? 알았어요. 조커 쓸게요. 쓰면 되죠? 조커예요 거기도? 조커 카드 가져와서 써야지. 아유, 일단 내고 해야죠 저. 봤어. 아유, 요거 가져올게요. 걱정 마세요. 자, 어디 볼까요? 자. 뭐지? 조커 가져온다 그랬죠. 다음에 우와. 조커 쓸게요. 뭐니 얘는? 먼저 뭘로 써야지. 이거 빨리 써요. 아, 저분이 쓰시기 전에 저 못 써요. 썼다니까? 아니야? 다음에 쓰는 거야? 아직 안 썼어요. 카드를 네. 상대방이 먼저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제한이 걸려있어요. 제한이 걸려있어요. 나만 혼자 두 개를 쓸 수 없다는 네. 거죠. 상대방이 네. 하나 써야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어요. 와, 게임 어렵게 만들어놨네요. 했어요? 전 그럼 이거 해야지. 뭐죠? 장님의 어색. 이게 그거죠. 숫자로만 치는 숫자로만. 거. 그렇죠? 왜? 네. 이렇게 놔줄게. 이렇게. 네. 장님의 허세. 숫자로만 가져가겠습니다. 네. 네. 저요? 네. 저는 그러면 자, 이게 했으니까 자, 네. 빨리빨리 할게요, 저도. 저 벤시 카드로 네. 벤시 카드로 네. 저걸 버려 버릴 거야. 뭘 버려? 아, 상대편 카드 하나 버리기예요? 이거 네. 뭔데, 뭔데요? 8 버렸어요. 8, 여기다 버린 거 아니에요? 범위로 버린대요. 범위맨 아래로 넣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네, 범위로 버린대요. 그래서 이거 썼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끝이에요? 네. 두 장 썼어요, 그러면? 네, 저 두 장 썼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7.
그러니까 제가 하나 가져올까요? 저 여기 조커? 됐죠? 네, 조커 썼어요. 아, 네, 됐죠? 그래요? 네, 잘했어요. 네, 이건 뭐였지? 아, 특수카드 참조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뒤에 딱 특수카드 설명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완전 그런. 제일 아쉬운 점이 요 순서 뒤에 이거 써야겠네. 똑같이 앞뒤가 똑같아가지고 저 요거 쓸게요. 아쉽다. 네. 하시죠. 어? 가져와야지 그러면. 이긴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직 몰라? 이분이 안 났어요. 셋이 됐을 때. 야, 그렇죠. 조금끼리 맞붙었네. 네,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내면 제가 가져오면 되죠? 네. 가져오고. 네. 이거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잠깐만요. 안 될 걸? 아니, 구가 있었기 때문에. 구가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될 걸요? 네. 그렇죠. 이것도 안 될 네. 걸요? 자, 그다음. 이거 안 될 걸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모르지. 알았어요. 어떻게 어떻게 방법이 뭔데? 없어요. 이분이 왜 상대방 버리는 카드랑 그런 거 다 이제 써 가지고 이분이 끈을 놓지를 않으시네. 끈을. 네. 나 한 장 비네. 6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있었어야 되는군요. 그럼 저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 없는데? 뭐 어떤 거요? 이 여기 가져가세요. 응. 아, 여기서 자 요거 낼게요. 요거. 네. 배신자. 그러면 제가 하나 가져올 수 있죠? 배신자. 그러면 제가 요거 6 어딨어요? 6. 요거 가져와서 오우. 저한테 5, 6, 7 재배치를 하고 제일 높은 거 따랑. 네. 그럼 연속해서 3개 제가 이겼죠? 타일 3개면 아... 이기나요? 4개가 아니라? 3개. 연속 3개 또는 따로따로 5개. 아. 맞죠. 네. 참고로 자, 이거는요. 네. 선을 잡으면 불리합니다. 주워 먹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이게 선이 먼저 점령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떨떠름하지만 하양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네. 아, 이것도 그럼 사실 제가 이긴 것 같고 따져보면 네. 뭐 이것도 제가 이긴 것 같고 이겼나요? 전략이 아닌가요? 잘 들어 맞았어요. 이번에 외쳐주세요. 하양? 아, 지난번에 졌는데 이번에 이겼네요.